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책을 잘안 읽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뭔가 쉽게 마음대로 책이 안 펴지더라고요. 아마도 책을 읽고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책을 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쉽게 읽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익혀쓰기, 즉 필사입니다. 음악을 배울 때도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거장들의 테크닉이나 연주들을 그대로 따라서 카피해보면서 연습하거든요. 그림을 배울 때도 유명 작가의 그림을 모작하면서 실력을 키우잖아요. 유명한 화가들도 어려서부터 작가들의 그림을 모작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갔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잘 쓰여진 거장들의 작품을 베껴 쓰는 것만으로도 글쓰기나 책 읽기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책을 베껴 쓰는 건지는 알겠는데 뭘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유명한 책들 있죠. 그것 중에 하나 골라서 베껴 쓰시면 돼요. 특히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는 분량도 짧고 스토리도 재밌고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필사를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매일 그냥 베껴쓰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글을 잘 쓴다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잘 써진 글을 맨날 베껴쓰고 있는데 알아서 문체가 습득되지 않았을까요? 책 준비하셨나요? 책을 준비하셨으면 두 번째로는 필기구를 준비하셔야겠죠. 필기구는 책상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필기구가 있으면 그거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일로트에서 나온 프릭션을 추천하고 싶어요. 프릭션 볼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부터가 마찰이란 뜻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워지는 볼펜입니다. 사람들은 볼펜을 쓰면서 항상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쓰기 싫어하잖아요. 지저분하다고. 그리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줄을 찍찍 긋고 옆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더 지저분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지워지는 볼펜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써보고 좋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마찰로 인해서 열이 올라가면 잉크 색깔이 투명해지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온도가 높은 곳에 노트를 방치하게 되면 쓴 내용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또 그거를 찬데에다가 두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재밌죠? 처음에 필사하면 문장의 종결음이라든지 고유명사,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워지는 볼펜을 얘기 드린 겁니다. 그거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만약에 내가 필사 경험자다. 근데 딱히 좋아하는 펜이 없다. 그러면 프릭션을 꼭 써보세요. 잉크가 조금 연한 게 단점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워야 되니까 엄청 진하게는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연한 잉크가 싫다 하시면 진한 잉크를 가진 펜들을 추천드릴게요. 보통 유성 볼펜보다는 중성 펜들이 조금 더 잉크가 검은색이나 원색에 좀 가깝습니다. 기름이 섞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성 펜이 가장 원색에 가깝고 그다음 중성 펜, 그다음에 유성 펜인데 제가 봤을 땐 중성 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필기감도 좋고 잘 번지지도 않고 또 브랜드에서 많이 내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유니의 시그노, 파일로트의 주스업. 주스업이 쉽게 말해서 어릴 때 쓰던 하이테크 볼펜 있죠. 그 비싼 거. 그거의 상위 호환이자 똑딱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물론 필기감은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페이퍼메이트의 잉크조이. 그다음에 제브라의 사라사 클립.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이거는 다 수입 브랜드거든요. 국내 브랜드도 요즘에 굉장히 잘 만듭니다. 국내 브랜드들은 자바펜, 동아, 모나미 이런 데에서 나온 펜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도 뭘 써야 될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큰 문구점 가서 직접 이것저것 써보면서 비교해서 사세요. 혹시 알아요? 그렇게 쓰다 보면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거, 내가 사려고 했던 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신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연의 발견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필기구 하면 대표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게또 연필이잖아요. 제가 연필로 필사하는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연필은 특유의 이 사각거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연필은 흑연과 점토를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거친 듯한 그런 마찰감이 글씨의 획을 잡아줘서 글씨가 더 예뻐지더라고요. 물론 연필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있을 겁니다. 연필을 싫어하는 분들께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가느다란 획으로 글씨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연필은 쓰다 보면 굵어져서 보기가 싫다. 깎은 직후에는 가늘게 나와서 좋다가 조금만 쓰다 보면 굵어져서 글씨의 통일성을 해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연필을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사하면서 뼈저리게 느끼시겠지만 쓰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펜이면 일사를 오래 지속하기 힘들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필심이 닳는 느낌이 참 좋아서 연필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연필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뿌듯함도 있습니다. 또 연필의 장점이 있는데 다 쓰고 짧아진 몽당을 예쁜 유리병에 모아두시면 엄청 아름다워요. 하나의 오브제로 기능합니다. 근데 이때 유리병을 좀 예쁜 걸 사셔야 되고요. 옛날 막 학원 같은 데 보면 몽당 연필들 그냥 다 때려박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한 브랜드의 한 종류 연필 있죠. 그것만 한 유리병에 모은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엄청 예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들러의 마스 루모그래프라는 제품을 가장 좋아하고 이게 전보 연필도 나와서 전보 연필도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딥펜이나 만년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딥펜이나 만년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성 잉크를 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만년필은 거의 수성 잉크죠. 종이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필사에는 딱히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처음 쓰는 책을 한번 다 끝내 보시고 다음 책을 쓸때 종이를 공부를 조금만 하셔가지고 딥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년필, 딥펜 전용 노트가 아닌 곳에다가 썼다가 번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필기구 색상을 하나로만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이 오프라인 필사 모임 같은 데서 꽤 있었는데 그거는 뭐 자유입니다. 매번 바꾸셔도 되고 페이지마다 바꾸셔도 되고 아예 안 바꾸셔도 돼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필사가 좀 지겹다 싶으면 바꿔주시는 게 필사를 마치는데 수월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개 살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갑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편을 필사하거나 제작하는 잉크를 테스트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한 가지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 편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좀 깔끔한 것 같아요. 필기구를 다 준비하셨으면 세 번째로 노트를 이제 골라야 됩니다. 노트도 아까 굴러다니는 필기구 쓰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집에 있는 거 쓰던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한 노트면 사용한 부분은 칼로 조심조심 제거해 주세요. 필사 전용 노트가 돼야 조금 더 재밌게 글씨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도 더 생기고요. 집에서 쓰던 노트가 없거나 마땅한 노트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새걸 사야겠죠? 새 노트를 사려는 분들께 제가 추천을 좀 드리자면 옥스포드의 잘 펴지는 노트, 클레르퐁텐의 노트, 또는 제가 필사할 때 쓰려고 만든 전용 노트가 있거든요. 동백문구점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노트들을 추천합니다. 내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지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다음에 유선, 방안, 도트,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여기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필사에는 아무래도 유선 노트가 좋습니다. 학창 시절에 필기 같은 거 많이 할때 대부분 보면 무선에 잘안 하잖아요. 유선 노트에다 하지.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줄이 있기 때문에 글씨를 비교적 가지런히 쓸수 있게 해줘요. 유선도 6mm, 7mm 이런 것보다는 8mm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노트 사이즈에 따라서 줄 간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줄 간격을 꼭 확인해보고 사세요. 보통은 큰 사이즈일 경우 줄 간격이 비례해서 넓어집니다. 내지가 무지인 경우에는 무지에 오래 써왔거나 한 분이 아니라면 글씨를 가지런히 예쁘게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딱히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모눈이나 도트 같은 경우는 글씨를 연습하거나 또는 글씨를 작게 쓰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고 정자체나 흘림체를 연습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딱히 노트가 없고 어디 가서 노트를 새거 장만하기가 좀 그래서 집에 있는 A4 용지로 출력을 해서 쓰시거나 A4 용지 그대로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귀찮더라도 노트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애정도 더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보관할 때도 편하고요. 제본에는 크게 가장 일반적으로는 책 등에 풀을 발라가지고 종이를 고정하는 무선
박음재본이 있고 접히는 부분에 실로 박음질한 실재본이 있고 실로 안 하고 스테이플러로 박음질한 중철재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구멍 뚫은 종이를 스프링으로 묶어놓은 스프링재본이 있고 종이를 실로 묶은 양장재본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아마 무선재본이나 스프링재본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양장재본입니다. 보관하기도 좋고 일단 예뻐요. 예뻐야 좀 계속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필사를 하게 되면 노트를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거 어떻게 쓴 건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프링노트에 좀 하다 보니까 이사할 때 너무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냥 버렸습니다. 예쁘지 않으니까 마음에 계속 안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책과 필기구 노트 다 골랐죠? 그러면 네 번째로 전체를 쓸 것이냐 아니면 부분 부분 마음에 드는 곳만 쓸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하는데요. 각각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전체를 쓰면 다 읽어보지 않고도 필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하나 쓰면서 다 읽게 되기 때문인데요. 책을 쓴 작가의 문체도 쓰다 보면 알게 모르게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습득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옵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나중에 내가 사용할 때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최대의 단점이 있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부분 부분 원하는 데만 쓰게 되면 시간이 별로 걸리진 않아요. 따라서 더 많은 책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책 읽기를 해야 돼요. 읽는 게 잘 안 돼서 이 영상을 클릭했을 텐데 뭘 쓸지 일단 읽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실용서가 아닌 이상 자료 조사하듯이 훑어서 원하는 부분을 찾는 게 불가능하죠. 아, 실용서를 필사하신다고요? 실용서 필사는 딱히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는데 인사이트나 지식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서 필사 노트는 문항 노트랑 좀 따로 둬요. 각각 하나씩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용서를 전체 필사하려는 분이 있는데 말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고 저자의 완전한 팬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데 목적이 그게 아니고 지식과 정보를 위함이면 필요한 부분만 빼서 쓰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용서 살 때도 작가의 문체를 고려해서 사진 않잖아요. 솔직히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내가 필요한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다 내가 필요한 내용이진 않잖아요. 실용서를 필사할 때는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을 체크해두고 노트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한 책에서 5개 이상 나오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 책에서 여러 개를 뽑으면 전체 필사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저도 예전에 실용서를 필사할 때 5개도 훨씬 넘게 적었었거든요. 근데 관련된 책을 몇 개 보다 보니까 그거는 완전 기초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처음 읽었을 때는 당연히 다 중요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니까 적었던 건데 분야를 공부하면서 정말 쓸데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만 추려서 적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용서 필사의 경우에는 나중에 실용서 필사가 어느 정도 됐으면 노트를 훑어보세요. 자주자주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막혔던 부분이 해결되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해결사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땐 그랬지 하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필사할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할 거는 핸드폰을 끄고 멀리 있는 곳에 던져두세요. 핸드폰을 끄기가 힘들면 알림, 소리를 다 끄시고 내가 손으로 닿거나 눈에 보이거나 하는 곳이 아니고 완전 먼 데로 치워놓으세요.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야만 핸드폰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치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귀찮아서 핸드폰을 안 쳐다보지 눈에 보이는 곳에 있거나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을 경우에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보거든요. 한 세 문장 쓰고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필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루즈해져서 필사를 더 하기 싫어질 거예요. 내가 도파민 단식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딱 30분만 집중해서 핸드폰을 치워보세요. 핸드폰을 치웠으면 30분 스톱워치를 맞춰주세요. 스톱워치가 없다고 핸드폰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 지금 딱 걸렸는데 다이소 가서 하나 사오세요. 많이 비싸진 않을 거예요. 한번 사두면 오래오래 쓰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으로 알림을 맞추면 계속 거길로 신경이 가거든요. 몇 분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집중을 엄청 방해해요. 속는 셈 치고 조금만 투자해서 다이소를 가든지 요즘 온라인 택배 다 되니까 스톱워치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해서 매일 30분 정도 필사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5일 주중에만 하고 주말에는 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다 하면은 쉬는 날은 쉬고 일하는 날은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씻고 나서 30분 정도 딱 쓰고 자면 좋습니다.
잠도 잘 와요. 필사할 때 필기구를 다 썼으면 한번 모아보세요. 책한권 필사하는데 얼만큼의 필기구가 들었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되게 뿌듯합니다. 특히 연필 같은 경우는 몽당을 몇개 만들었느냐, 거기서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잉크를 사용하셨다면 필사 시작하기 전에 잉크에 눈금을 네임펜으로 살짝 그어놓고 필사가 끝나고 나서 잉크에 눈금을 그어서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도저히 집에 혼자 살고 집이 너무 좁아서 핸드폰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랑 모여서 필사하는 모임을 열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추장스러운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책과 노트 필기구 가져와서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3, 40분 쓰는 거죠. 타이머 맞추고. 이때 전원이 다 핸드폰을 알림을 꺼가지고 가방이나 이런 데 넣어두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명보다는 3명 이상을 추천드리는데 2명이 있을 경우에는 1명이 핸드폰 하거나 막 흐트러지면 나머지 1명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3명부터는 1명이 흐트러져도 2명이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그 흐트러진 사람도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질수록 집중해서 필사하기가 편해집니다.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딴짓을 하기가 어려워요. 친구나 동료랑 모임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필사 모임에 참여하셔도 좋아요. 기수제로 진행을 할 거고 큰일이 없다면 아마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소정의 모임비만 내시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집중해서 필사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태 많은 분들이랑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 피드백 주신 게 4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다. 핸드폰을 끄고서는 집중해본 적이 처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후회 없는 모임이 될 겁니다. 근데 모임은 항상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수 모집할 때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게시글로 혹은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필사를 시작하고 계속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책과 필기구를 골랐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골랐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렇게 내레이션 넣어서 이야기하는 콘텐츠도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콘텐츠 소재가 될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히 확인해서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